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스스로 보수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라고 자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보수의 가치에 맞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대구에 올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흔히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이라고 부릅니다. 수십 년 동안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 곳이 이곳 대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과연 보수 정당이 맞는가? 대구의 마음을 국민의힘이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 또한 이곳 대구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어제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거의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상에 어떤 보수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병사의 죽음 앞에서 감히 반대표를 던질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자칭 자유주의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자유주의자 대통령이 20살 병사의 죽음에 책임을 묻는 수사단장에게 압력을 넣고 그 진실을 밝히자는 특검법에 비겁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보수의 기본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명예와 염치를 아는 겁니다. 보수 정권을 지지하면 최소한 물가는 잡겠지,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겠지, 능력 없는 사람을 터무니없는 자리에 앉히지는 않겠지 하는 기대와 믿음감에 국민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 윤석열 정부는 어땠습니까?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은행에 목을 비틀어서 은행이 이미 받은 대출금 이자를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주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정권의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보수는 없습니다. 집권 초기에 건전재정 운운하면서 R&D 예산까지 삭감하더니 총선을 앞두고는 책임지지도 못할 표퓰리즘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갑작스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보수는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보수와 자유, 공화, 민주의 가치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정당입니다.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정당입니다. 극단적인 이념 대립을 반대하고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을 알리기 위해 오늘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제2기 지도부가 총출동해 이곳 대구로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오늘 대구를 찾아뵌 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님도 만나 뵙고 오후에는 박종훈 대령의 고향인 포항에 가서 또 시민들께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2년 전 이용수 할머니께 약속했던 내용을 재확인하고 또 박종훈 대령의 명예를 되찾는 일에 저희 개혁신당 지도부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대구의 마음, 영남의 신뢰를 얻는 개혁신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개혁신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들 정당 개혁신당이 자유와 민주, 보수의 가치를 되찾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